come.시간도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릴 수도 없다는 걸 알았고,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단 말이 어떤 말인지도 알았고, 누굴 다시 보고 싶단 말이 어떤 말인지도 알았고, 인생에서 내가 제일 힘든 두 번째 날이거든. 디오씨 안 해도 된다. 나 그냥 내 동생 스매시로, 내 동생 이름으로 내가 남은 인생 음악고, 더 얻고 싶은 것도 없거든? 근데 현빈이가 쓴 가사들이 좋은 가사들이 많아. 나 그걸로 활동하면 돼. 디오씨 안 해도 돼. 아무리 족같은 새끼 청렬이지만 이건 아니잖아. 한두 개여야지. 우리 김청렬 씨 한두 번입니까? 어? 툭하면 디오씨 회사 난다. 툭하면 안다. 한두 번입니까? 자, 그래서 이 연배는 제주도에 어쩔 수 없이 연세를 살게 됩니다. 공사하던 집 근처에 연세를 얻어서 살게 되죠. 아, 현배가 그래서 제주도에 아침 방송 리포터니 뭐니 돈 되는 걸 하기 시작하더라고. 효진아, 현배 월급이 한 달에 얼마냐, 리포터? 30이냐? 한 회에 30이냐? 아니면은 한 달에 30이냐? 횟수 상관없이, 그러니까 횟수가 정해져 있고요. 그거에 대해서 한 달에 30인가 40인가 하고 있어요. 내 동생 모르겠다. 제주도 아침 방송 하면서 25만 원인가? 30만 원 정확히 모르겠다. 갑자기 현배 여장 분장 뭐 산신령 분장 뭐 그러다가 어느 날 현배가 나한테 베스파 오토바이가 냈겠는데 그거를 자기 제주도에 내려주면 안 되겠냐는 거야. 그런데 내가 그랬지. 왜? 그러니까 배달을 한대. 힘들어서 생활비가 힘들어서 배달을 해야겠대.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는 안 된다. 현배야, 오토바이는 안 돼. 위험하다. 그랬는데 진짜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야, 현배가. 근데 나한테 내가 배달하지 말라고 오토바이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현배가 그 뒤로 진행하다가 차에 치여서 20m가 30m가 날아가가지고 현배가 죽을 뻔했어. 근데 현배가 나한테 미안하니까 거짓말하게 미안해서 나한테 말안 하고 병원에 제주 병원에 있다가 서울의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난 몰랐지. 내 주위 애들이 다 나한테 숨긴 거야. 현배가 하늘이 형한테 얘기하지 말라고. 어? 현배가 하늘이 형한테 얘기하지 말라고. 구구절절하다, 그지? 참 족같다, 그지? 어? 이 새끼가 돈이 없으니까, 어? 머리 MRI도 안 찍었어요. 난 몰랐어. 어제 알았어. 내 동생이 내 잘못이라 그랬지. MRI도 안 찍었대, 머리를. 참 보루. 무릎하고 허리. 현배가 제주도에서 혼자 객사했어. 연세집 거실에서. 내가 너무 힘들어서 분노할 대상을 찾고 싶어서 김창희를 내가 이렇게 매도할 수도 있고, 김창희를 욕할 수도 있지만, 적어도 오늘 말한 건 팩트야. 일도 더 하지 않았어. 내가 빼줬으면 빼줬지. 나 이제 그 새끼 어떻게 보냐? 나 이제 그 새끼 어떻게 봐? 멘붕인데, 어? 내가 그 새끼 어떻게 봐야 돼?